안녕하세요. 낭만다랑의 낭다랑입니다. 자, 오늘 드래곤캐스트 빌더즈 2. 자, 라이브는 아닙니다. 자, 녹화 방송이고요. 예전에 제가 라이브만 하다가 라이브도 제대로 마무리도 못 쳤고 하는 것도 없었고 그러다 드래곤캐스트 빌더즈 하는 거는 재밌었는데 무엇을 만들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인터넷도 많이 보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좋아하시는 이제 시즈님 영상을 보다가 아, 좀 다르게 해갖고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집 앞에 수영장이 있는 이제 리조트는 아니고요. 저희 집을 낭다랑이 집을 만들었어요. 자, 외관으로 보기에는 여기선 시나리오 모드에서 나왔던 그 연애 장소. 자, 뒤쪽으로 보이면은 이제 선착장이 보이고요. 원래 선착장에 이제 샵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아, 이거는 아직까진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주거 지형 먼저 만들 생각으로 여기서 대규모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7, 8개의 빌라를 좀 만들 생각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영장이 보이시죠? 수영장도 보이고 바깥에서 보일 때 이제 집들이 잘 보여요. 집들이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피규어도 있고. 자, 위로에서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거의 집 내부가 다 보여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옥상에서 봤을 때도 지금 저기 차고가 보이는 1층까지 다 보이는 상태예요. 자, 집 앞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보일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여기 H자가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제가 주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헬기가 내려갈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후진으로 들어가고, 자, 내리겠습니다. 자, 집 앞에서 외경은 이렇고요. 내부는 이제 1층으로 들어와서 이제 조명등은 안쪽으로 다 넣고, 자, 왼쪽으로는 이제 벽난로 하고 위에 로마리아 공주님의 초상화를 올려놨습니다. 조명은 3개 정도로 올려놨고 이 뒤에 이제 키친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볼수 있게. 그러니까는 사생활이 없어요. 바깥에서 다볼수 있어요. 근데 바깥에서 볼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장점이죠. 자, 여기 식량 창고 들어가면은 식량을 다 넣어놨어요. 자, 제가 좋아하는 딸기를 조금 먹어보겠습니다. 딸기 먹을래. 자, 왕딸기. 자, 딸기 농사 잘 지어져갖고요. 자, 딸기 넣고 요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넣고. 자, 이쪽으로 해서 바깥으로 가면은 외부에서 이런 식으로 볼수 있고, 이거는 좀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드래곤캐스트 빌더즈 2 다시 하려고 그랬어요. 아, 다시 했었죠. 근데 너무 힘들어서 못했더라고요. 여자 캐릭으로 했는데 사진은 정말 마음에 드는 사진이에요. 이렇게 사진 넣어서 액자를 올렸고 더 위에다 올려놓을까 했는데 위에보다는 바로 옆에서 눈에 띄는 게더 낫고 위층을 많이 올린 이유는 좀 답답해서 좀 높이를 올렸어요. 근데 생각보다 좀 높이를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이거보다 한칸 정도 줄였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바깥에 보면서 이제 식사를 할수 있죠? 자, 이렇게 식사를 하면 호이미가 왔다 갔다 하네요. 찌릿찌릿해요. 자, 뒤쪽으로 가면은 여기서는 사원을 볼수 있는 데고 예전에 이제 할배한테 가던 길. 자, 그렇지만 여기서 저희 집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차고 뒤도 약간의 디자인을 넣었어요. 이렇게 보일 수 있고, 좀 디자인을 이렇게 넣어봤어요. 인터넷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빌라 구조들, 좀 독특한 구조들을 갖다가 좀 흉내를 내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뭔가 쌓아 올렸다라는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조명등은 안에다 넣어놨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2층으로 올라가면은 오른쪽에는 서재가 있어요. 제가 서재가 없는데
맨날 책을 쌓아 올려놓다가 이렇게 서재를 올려놨고, 테이블도 필요하고, 소파도 넣고. 자, 이것도 빌더즈 2 했을 때그 느낌? 자,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저렇게 인상 쓰고 있는 거였어요. 자, 이쪽으로 해서 뒤로 가면은 이제 피아노 음악을 들으면서 쉴수 있고. 자, 제가 구성해갖고 한창 만들다가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만들다가 힘들면은 이렇게 앉아갖고 좀 음악 틀어놓고 좀 쉬었어요. 그게 너무 좋아갖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쪽 부분에는 침대 부분이고, 이쪽은 소파 쿠션에 앉을 수 있고. 이쪽에는 제가 못 만들어 수집을 못했던 것들을 마저 수집을 해서 올려 놓으려고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쪽은 샤워실을 만들어 놨어요. 좀 빨간색으로 염색을 해놓고, 이것도 색깔을 녹색보다는 좀 블랙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염색을 안 해갖고. 조만간에 리모델링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샤워를 하고, 이거는 영화 올드보이에 있는 펜트하우스를 약간 느낌을 줬는데, 그렇게 느낌 나지는 않네요. 자, 이쪽은 수납이고요. 옷장 이렇게 해서 옷다 하나씩 만들었는데, 안 만든 옷도 있어요. 아, 못 만들었다고 하는 게 아마 정상일 거예요. 자, 돌도 하나 넣어주고요. 곰팡이 생기지 않게. 자, 바깥에 창문도 넣었고요. 자, 옥상도 가볼 수 있어요. 이렇게 파란 대문으로, 하늘색 대문으로 해갖고 창문도 만들었고, 이쪽은 뒤로 올라갈 수 있는 길. 자, 뒤로 올라가서 이제 피규어 모아놨던 거를 이쪽에다 넣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시나리오 모드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 동료들하고 식사하는데, 이쪽 분위기가 너무 좋아갖고, 자, 이렇게 앉으면서 석양 보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드래곤 퀘스트가 파도 소리하고 빗 소리하고 너무 표현을 잘 해놨고, 그리고 또 구름 소리도, 아, 구름 소리래. 구름 움직이는 모양도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모드 때는 불만만 있다가 다 클리어하고 나니까는 이렇게 좋은 갓겜, 진짜 갓겜. 자, 갓겜이었어요. 여기서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몇번한 바퀴 싹 돌아요. 돌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밥 먹어야죠. 지금 체력이 40. 자, 요런 거 좋은 거. 최고급 과일. 자, 최고급 과일 같은 거 한번 먹어줘야죠. 자, 이렇게 밤이 찾아왔습니다. 석양이 지었고요. 그리고 제가 할 일은 이제 드라이빙을 가는 겁니다. 자, 해안도로로 해서 드라이빙을 만들었는데요, 코스를. 원래 여기 드라이빙 코스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정비소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자동차 정비소 만들고, 그리고 샵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예 어렵더라고요. 생각이 안 잡혀갖고, 그냥 다리 연결하고, 자, 이제 이니셜 D입니다. 드래곤 퀘스트도 이니셜 D예요. 자, 드리프트. 이걸로 계속 연습해요. 한 번도 안 부딪히고 하는 걸로. 근데 어려워요. 해안도로. 해안도로. 이거 진짜 파는데 고생했어요. 와, 진짜 나중에 이거 만드는 영상 보시면은 진짜, 아, 그래도 뭐 저보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자, 이게 차가 좋아갖고, 막 차가 물속에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자, 이건 제가 만든 트릭이고요. 제가 맨날 빠졌어요. 네. 이렇게 게임을 하기 좀 어려운 날은 이렇게 즐기는 드라이빙 코스를 좀 만들어 놨죠. 혼자서는 조금 아깝긴 해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드라이빙 코스 즐겼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저도요. 자, 드리프트 S자 드리프트. 그치, 드리프트. 자, 이제 뭐 거의 반대쪽까지 왔죠? 자, 여기서 드리프트. 자, 오르막 드리프트.
실패. 아, 오늘도 실패야. 자, 산하 코스. 자, 여기서 돌면서 갑니다. 안쪽으로 해서. 자, 여기는 어디냐면은, 나중에 이제 투어를 하면 좋은데, 자, 여기는 멀티플레이 할 수 있는 장소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집이 나오는 거죠. 자, 집을 넣고, 자, 내립니다. 그 다음에, 차량, 아, 불을 안 끼고 운전했어? 와, 이거 진짜, 경찰서 갈 뻔했네. 자, 이로써 오늘 제가 만든 창작물을 보셨고요. 지금 계획은 이 옆으로 빌라 한 6동을 더 만들고, 원래 처음에 이거 만들었을 때 목표는 놀이동산을 만드는 거였는데, 아직 놀이동산을 만들기에는 지금 맵도 좀 더 한번 보고, 이제 놀이동산에 필요한 것들을 어떤 거를 좀 준비를 해야 될지, 이제 생각도 좀 더 해볼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레이싱 코스는 계속 조금씩 조금씩 수정 보완해서 이제 이 섬, 텅 빈 섬 전체를 레이스 코스로 만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